예, 그래 이제 오늘은 조울증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울증, 우울증 증상의 이해라고 했는데 이건 뭐다 아실 거고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양극성 장애와 우울 장애를 기분 장애 범주 안에 같이 넣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DSM-5가 되면서 분리가 됐죠. 그래서 우울 장애는 우울 장애, 양극성 장애는 양극성 장애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분리가 된 이유가 이제 뒤에 앉혀놨을 것 같은데 분리가 된 이유가 이제 아시다시피 연구를 해보니까 과거에는 이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우울장애하고 좀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가계도 연구 같은 경우에도 우울증에서는 우울증만 나오는데 가계도에서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조울증도 나오고 조현병도 나오고 이러더라. 또 조현병에서도 가계도에서 조현병 나올 뿐만 아니라 조울증이 나오고 오히려 그러니까 가계도 유전적인 특성에서 볼때 우울증이 자 조울증이 우울증하고 가깝기보다는 조현병하고 가까운 이런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약도 우리가 보면 항정신병 약물 이제 2세대 약물 1990년대 이후에 개발된 2세대 항정신병 약물의 경우에는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정신병에만 쓰는 게 아니라 조울증에도 지금 이제 항정신병 약물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특성이 우울증하고 조울증이 비슷한 게 아니더라. 이건 별개의 질환인 것 같다 해서 분리했다 그 이야기고 뭐 조증사파가 있고 우울사파가 있고 어떤 거냐 하는 건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실 것 같아요. 넘어가고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고 정식 진단명은 양극성 장애인데 양극성 장애는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순환성이 있다. 요거 당연히 아실 거고요.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증상의 겉과 속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울증만 그런 게 아니라 조현병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이제 정신 장애에 대해서 지금은 DSM-5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릴 때 참고를 하는데 이 DSM-5 자체는 철저하게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보이는 겉모습, 그들이 보이는 행동 양상이라든지 그들이 보이는 언어 표현이라든지 이렇게 겉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DSM-5는 목적 자체가 병의 원인이라든지 어떤 치료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분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을 대분류로 크게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다시 그 안에 또 하위 분류로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분류 체계인데, 우리가 이걸 참고해서 이제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DSM-5와 같은 이런 DSM-5가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공부를 할때 제일 먼저 접하고 공부하는 책이지만 이 책에 있는 지식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수박의 겉과 속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증상을 병을 겉으로만 관찰했을 때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것만 관찰했을 때알수 있는 것과 실제로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거나 하게 되면 알수 있는 게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들이 보통 보면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실제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그들의 입장을 잘 모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수박의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우리 당사자들이 보이는 겉모습과 내면이 사실은 다릅니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무튼 기존의 우리 치료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일단 겉모습을 보고 이게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면 이거는 비정상이다, 병이다, 증상이다,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 고쳐야 된다. 요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망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이런 것들. 겉으로 볼 때에는 망상은 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환청 같은 경우는 소리가 남들한테는 들리지 않는데 자기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이러니까 이게 가족들이 깜짝 놀라죠.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저래서는 안 돼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러다가 보니까 왜 그런 환청을 듣게 되는지 왜 그런 망상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면담하거나 또는 신경을 안 쓰고 무조건 하고 약을 먹여서 또는 기타의 다른 방법으로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데 저건 무조건 없애야지 돼. 저래서는 안 돼. 라고 해서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망상도 없고 환청도 없고 다 그렇게 망상을 지닐 만한 이유가 있어서 망상이 생기는 것이고 환청도 환청을 들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실제로 잘 도와주려고 하게 되면은 무조건 하고 저래서는 안 돼, 없애야지 돼 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들의 입장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어떤 내면을 이해하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울증에 대한 저의 기본 가정에서 저는 조울증을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조울증을 기분장애 범주 안에 넣어서 우울장애하고 양극성장애 이렇게 크게 범주를 나눴었다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양극성장애의 가장 큰 특징을 과거에는 기분의 문제로 봤다 하는 것이죠. 기분이 시기에 따라서는 완전히 업되는 시기가 있고 기분이 완전히 다운되는 시기가 있고 이것이 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니겠느냐 라고 과거에는 봤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뭐 과거에 대학원 다닐 때 또는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고려대학교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이제 공부하고 거기에 석사하고 그리고 서울대병원 정신과에 들어가서 3년을 이제 임상심리연수원에서 수련을 했는데 그러니까 종합심리검사 하는 거 가지고 3년을 수련을 했었죠. 그랬는데 뭐 그때 공부할 때까지도 그렇고 그거 마치고 89년부터 시작했을 때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돼서 그때부터 25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을 가르칠 초창기에도 저도 이제 완전히 정통적으로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고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가르쳤었죠. 그랬는데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의 관점과 시각을 갖게 됐죠. 여러 가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제가 제 이제 유튜브, 저는 이제 유튜브에 촛불 배정규라고 해서 동영상을 많이 올려놨어요. 지금 한 300편가량 올려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유튜브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 스스로를 양극성장애 2형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 양극성장애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순환성장애가 있는데 2형의 경우에는 조증이 뜰 때에도 완전히 정신병 증상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1형은 조증이 뜨면 정신병 증상이 동반이 되죠. 그런데 2형은 정신병 증상은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가 올라가고 기분이 고양되고 뭐 이런 것인데 이게 이 에너지가 잘 사용이 되면은 건설적인 쪽으로 공부에 필이 꽂히면 공부를 엄청 잘한다든지 일에 필이 꽂히면 그 일 처리를 뭐 행사를 치룰 때 행사를 엄청 잘 치러낸다든지 아무튼 좋은 쪽으로 꽂히면 이게 생산적으로 발휘가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이게 발휘가 되면 이제 충동적으로 뭐 일을 벌린다, 돈을 많이 쓴다 여러 가지 사고가 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저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교육하는 우리 저는 이제 쭉 이제 오랫동안 조현병, 조울증, 가족분들, 그리고 당사자분들 교육을 해왔으니까 저한테 교육받는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 그리고 또 그분들을 상담한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제 나름의 관점을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저는 조울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에너지의 문제다. 조증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만땅으로 확 올라오는 시기고 우울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앵꼬가 난 시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의 비유를 드는데 자동차로 따지자면 조울증이라고 하는 건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자기 자신의 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특성이라든지가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뭐 예를 들어 시속 한 200km 악셀레이터 쫙 밟으면 시속 한 200km, 250km 정도 나가는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하고 있다면 이 조울증이라고 하는 건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시속 400km, 500km가 쫙 나가는 차를 가지고 있는 거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시각은 뭐냐면 조울증 이 자체가 절대로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거 엄청 좋은 거다. 하나의 자산이고 재능이다.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내 차가 밟으면 450, 500km 그냥 쫙 나가는 차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좋은 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450, 500이 쫙 나가는 차를 운전하려고 하게 되면은 운전사가 운전 기술이 엄청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차를 다루는 운전 기술이 좋아야 되는데 운전 기술은 없는데 차는 그냥 악셀에다 밟으면 속도가 쫙 나고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가 안 듣고 이러면 이거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증 시기에는 아무튼 에너지가 많이 동원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이고 그 다음 우울증 시기는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이 되는 시기예요. 에너지가 고갈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조증 시기에 에너지가 확 올라와서 에너지를 왕창 쓰고 나면 그러니까 조증 시기에는 에너지가 올라오고 에너지가 있으니까 일단 잠을 적게 자겠죠.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만 자면 사실은 왜 잠을 안 자느냐. 2시간, 3시간 자면 남들 7, 8시간 잤는 것만큼 몸이 쌩쌩해요. 그러니까 더 안 자도 된단 말이에요. 더 자려고 누워 있어봐야 잠이 안 와요. 그 시기에는. 2, 3시간 자고 나면 우리 보통 사람들 한 7, 8시간 충분히 잤는데 자려고 누워 있어봐야 잠 안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우울증 시기가 되게 되면 에너지가 고갈되고 잠이 억수로 많이 오거든요. 하루에 어느 정도 잠이 오느냐. 제가 우울 시기 들어갔을 때 하루 20시간씩 저는 한 20일 정도 잡았어요. 하루 20시간 잔다는 건 뭐냐면 깨서 화장실 갔다가 밥만 하루 고도 하루 한 끼 먹어요. 하루 세 끼 못 챙겨 먹어요. 우울 시기 들어가면 하루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시간 이후에는 하루 종일 자는 거죠. 누워 있으면 잠이 그렇게 쏟아져요. 하루 종일 자는 건데 뭐 환자들에 따라서는 자기는 뭐 몇 년간 하루 20시간씩 잤다라고 말하는 환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런 것인데 에너지가 고갈이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확 동원이 될 때와 고갈이 될 때를 이게 문제라고 본다면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보면은 치료법이라고 해서 조울증을 치료할 때 약을 먹인다. 내지는 약을 먹여서 어찌됐거나 조증이 안 올라오게 막고 우울증으로 안 빠지게 막는 데에다가 1차적인 초점을 둬요. 그 다음에 조울증 환자들을 상담을 하거나 할 때에도 조증 시기에는 어찌되었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울증 시기에는 억지로라도 움직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상담을 해요. 해주는데 저는 이런 접근 방법들이 잘못되었다. 조울증에서 비효과적이다라고 보거든요. 뭐냐면 조울증에 조증을 안 올라오게 하고 우울증으로 안 떨어지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약을 써야 되는데 약을 가볍게 쓰면은 어차피 조증이 어느 정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울증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약을 써도 조울이라고 하는 기복은 있거든요. 그럼 이 기복을 완전히 거의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약을 세게 써야 되죠. 약을 세게 쓰면 기복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약을 세게 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완전히 기운을 못 쓰겠죠. 그러니까 단지 조증이 안 올라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 거의 무감각한 채로 힘없이 완전히 약에 취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을 세게 쓰면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일단 몸이 전체적으로 힘드니까 진정작용 때문에 약을 세게 쓰면 몸이 힘드니까 눈 뜨고 일어나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의욕이 안 나요. 의욕이 안 나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단지 잠을 많이 잘 뿐만 아니라 일어나도 깨어있는 시간을 전혀 생산적으로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간신히 움직일까? 전혀 생산적으로 임하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감정이, 의욕이 없어지고 감정이 무뎌져요. 감정이 무뎌져서 세상살이가 막 무덤덤하게 재미있는 것도 없고 뭐 등등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방식으로 살게 만드는 게 그게 과연 치료냐? 라고 저는 이제 물음표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울증 환자들의 경우에 약을 먹더라도 어차피 조증이 올라오고 우울증, 조증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우울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약을 먹으면 약을 안 먹을 때에 비해서 이 조증이 올라오거나 우울증으로 떨어지는 게 빈도가 조금 줄어들겠죠. 조금 뜨문뜨문 올라오고 뜨문뜨문 그렇게 되겠죠. 빈도가 좀 줄어들고 또 하나는 강도가 좀 약해지겠죠.
그런 정도이지 올라오고 조증이 올라오고 우울증 떨어지는 걸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되느냐. 그들에게 조증이라고 하는 거는 과연 어떤 시기인지 조증에 자기 자신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를 자기가 잘 알아야 되고 이 조증 시기에 이 올라온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생산적으로 사용할지를 우리가 의논해주고 가르쳐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이래요. 제가 하는 강의에서 제가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치료의 핵심은 약물 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다 라고 해서 단지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요소가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건 특히나 조현병에도 그게 필요하지만 조울증 가족의 정서적 지원 무지무지하게 필요해요. 이 친구들은 마음이 딱 안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면 휘둘리거든요. 그래서 그것 그다음에 증상관리 증상관리인데 증상하고 스트레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스트레스 관리와 증상관리 그다음에 또 증상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한 번씩 위기 상황이 오니까 스트레스 관리, 증상관리, 위기 관리 그래서 그냥 핵심은 증상관리인데 증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증상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위기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증상을 잘 알아서 증상과 증상에 대한 대처법을 잘 알아서 증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증상을 자기가 관리하면서 살아갈 줄 알게 해줘야 된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선순환적 생활습관 선순환적 생활습관 그리고 확고한 인생 목표 이런 게 필요하다는데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왜 우리가 증상에 휘둘리느냐 조증이 올라오면 왜 조증에 휘둘리고 우울증에 빠져들면 왜 우울증에 휘둘리느냐 라고 할 때 확고한 인생 목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확고한 목표 확고한 삶의 중심 의지처가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올라와도 증상에 덜 휘둘린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증상을 잘 견뎌내고 잘 컨트롤하면서 가는데 확고한 삶의 목표나 어떤 삶의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증상이 올라오면 증상이 그대로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증상이 생기느냐 하는 것부터도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는 거다 하는 거예요. 산을 살아오면서 이제 우리 조현병 당사자도 그렇고 조울증 당사자도 그렇고 발병은 한 20세 전후에 대해서 하지만 제가 볼 땐 훨씬 전부터 그 특성이 나타나요. 이미 본인들 스스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내가 딴 애들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요.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흔히 초등학교 무렵부터 벌써 더 빠른 애들은 유치원 무렵부터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사람들이 무섭다. 사람들 대하기가 어렵다. 그 사람들을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여기에서부터 어려움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조울증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학교 정도 들어가면 자기가 특이한 생각을 많이 한다. 자기가 한 번씩 가다가 에너지 동원이 확 되고 한 번씩 다운되고 이런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남들하고 좀 다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자기 삶의 목표, 삶의 중심을 잘 잡아서 있는 애들은 그 증상이 사실은 확 심해지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 대로 감당을 해가면서 그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증상이 본격적으로 이제 확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현병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대인관계, 친구관계가 잘 안 되니까 자기가 이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또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어느 날인가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같은 때 애들하고 안 놀고 이야기 안 나누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너는 왜 친구들하고 같이 안 어울리니 이야기할 때 저 공부해야 해서요 라고 하면 적당한 변명거리가 되잖아요. 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집안에서도 아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해서 공부 쪽으로만 이제 밀어준다고요. 친구들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거를 문제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일단 문제를 회피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공부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 조현병 발병해서 오는 애들 저희 상담센터에서도
서도 보면 전교 1등 하다가 발병해서 오는 애들 많아요. 그 다음에 좋은 대학, 인근에 있는 포항공대, 서울대, 또 외국에 유학 가서 좋은 대학 유학 갔다가 발병해서 오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만 열심히 한 애들, 친구 관계 담쌓고 그런 애들이 조현병 같은 경우에 꽤 있어요. 조현병 같은 경우에 꽤 있는데 그렇게 자기 따나 공부를 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구를 했는데 어떨 때 무너지느냐? 더 이상 여기에서 길이 안 보일 때 이런 때 이제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보면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을 때 애들이 거기에서 무너지는 애들이 많고요. 나중에 무너지는 경우에는 보면은 지도교수, 박사 과정에서 논문 쓰다가 지도교수하고 서로 틀어졌을 때 그때 무너지는 애들도 많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어떤 길을 쫙 갔는데 이게 더 이상 여기에서 길이 안 나온다. 벽에 막혔다. 이럴 때 발병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흔히 보면은 진로 선택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얘들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착한 애들이에요. 부모 말을 잘 들어요. 부모들이 한결같이 얘가 어려서부터 착했다. 말썽 하나 안 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모 말 잘 듣고 주위에 애들하고 친하게 애들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등등 이런 애라고 이야기하는데 착하다는 게 뭐냐면 착하다는 게 사실은 수동적이다, 순종적이다, 비주장적이다 하는 거거든요. 자기 주장을 못하는 애들이에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억울하니까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하지를 못하고 억울해도 입 꾹 다물고 참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도 원하는 거를 난 이런 걸 원하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주장을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애가 자기 주장을 안 하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있고 하니까 애가 잘 지내는 거로 착각을 한다고요. 사실은 애는 학교에서 다른 애들한테 왕따를 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힘든 경험을 하고 있는데도 부모님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얘들이 자기 주장을 안 하다 보니까 부모가 들어서 애들에 대한 계획을 자꾸 세워요. 그래서 대학은 어디를 보내야 되겠다, 무슨 과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흔히 보면은 여기에서 어떤 게 많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과.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과. 그 과를 가면은 뭐 돈을 잘 번다, 취직을 잘한다. 이런 과로 부모님은 학과를 가라고 하는 거죠. 자기 취향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해서 그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어떤 때냐 하면은 자기가 쭉 살아오면서 대인관계는 어차피 잘 안 되는 건데 대인관계는 안 됐는데 그나마 공부를 하던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애들이 버텨왔는데 더 이상 이 공부가 재미가 없어졌다. 또는 더 이상 이 공부를 어떻게 해서 뚫고 나갈 길이 없다. 이럴 때 이제 흔히 발병을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간에 이렇게 이제 증상이 발병하는 경우를 나중에 가만히 되짚어서 보게 되면은 애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지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삶에서 진짜가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게 없을 때 증상이 그 자리를 메꿔서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메꿔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증상을 단순히 없애려고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증상을 단순히 없애려고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에 진짜로 자리 잡아야 될 게 자리 잡게 도와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진짜로 자리 잡아야 될 게 뭐냐? 그게 확고한 삶의 목표죠. 확고한 삶의 목표를 잡으려고 하게 되면은 본인의 욕구 탐색이 기본이 돼야 되죠. 자기 욕구에 근거해서 삶의 목표가 잡혀야 되죠. 아니면 우리가 그 확고한 신앙이라든지 뭔가가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것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튼 이 삶의 목표라든지와 관계가 많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 경우에도 제가 지금 조울증 경우에도 조증이 올라올 때 왜 이 에너지가 올라오는 건데 이 에너지가 올라오는 걸 가지고 왜 사고를 치느냐? 중심이 없으니까 사고를 치는 거라는 거예요. 확고한 삶의 목표라든지 자기 삶을 지탱해 줄 기둥이 있으면 에너지가 올라오면 그것이 거기에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에너지가 잘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너지가 올라오는데
중심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이 에너지가 마구 쓰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한다, 엉뚱한 의사 판단을 한다, 뭐를 한다 이렇게 돼서, 그리고 이 에너지가 올라오면서 동반이 되는 게 항상 충동 조절 장애가 같이 동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금방 지금 막 당장 뭘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에너지들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도 그런데, 자, 이 에너지가 올라오고 에너지가 고갈될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자, 저는 이제 이 이야기예요. 에너지가 올라올 때는 에너지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 에너지가 어디로 향할 거냐. 에너지가 향할 곳이 건설적인 곳으로 정해지면,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해줄 거냐 하는 게 문제고요. 에너지가 고갈될 때는 뭐냐.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에너지가 앵꼬가 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차로 비유를 하자면, 아까도 차로 비유를 했지만, 차가 이게 시속 400, 500이 나가는 차인데 차가 쫙 달리다 보면 기름이 앵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가 달달달달 거릴 거잖아요. 엔진이 과열이 되고 기름이 앵꼬가 나서 해서 차가 달달거리면, 차를 한 옆에다가 딱 세워놓으면 얼마 동안 기다려줘야 되느냐? 엔진 다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다시 차의 기름이 다시 다 채워질 때까지, 어느 정도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차를 몰고 가면 이 차는 다시 잘 나갈 텐데, 엔진이 채 식기도 전에, 기름이 채 채워지기도 전에 이 차를 다시 끌고 가면 또 조금 가다 말고 달달달달거리고 가면서 조금 가다 말고 또 퍼진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울증 상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자는 거예요. 우울증 상담하는 게 보면은 다들 아침에 너무 늦게까지 자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하루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사람은 7시간, 8시간 자는데 하루 한 10시간, 11시간 많이 자는 걸 허용해도 12시간 정도까지 자는 걸 허용하지 더 이상 계속 자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깨워서 뭔가를 하게 해야 됩니다. 실내에만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밖에 데리고 나가서 햇볕을 쬐게 만들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산책을 시키고 운동을 시키고 뭔가를 하게 하고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우울증이 있을 때 권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게 되면 우울증이 낫는 게 아니라 우울증은 더 오래 갑니다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안 낫고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원리가 뭐냐면, 우울증은 제가 볼 때 에너지가 지금 보충될 때까지,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기인데, 에너지 요만큼 다시 올라왔는데 그거 톡 털어버린다고요. 에너지 조금 올라왔는데 억지로 움직이게 해서 톡 털어버리고, 조금 올라왔는데 톡 털어버리고, 이러면 에너지가 다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가장 좋은 대처 전략은 뭐냐? 무조건 하고 자는 거예요. 잠이 오면 무조건 자라. 하루 20시간이라도 무조건 자라.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일 빼놓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무조건 개겨라. 직장 같은 경우에 휴직할 수 있으면 휴직하는 거 좋은 거다. 학교도 휴학할 수 있으면 휴학하는 거 좋은 거다. 우울증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무조건 쉬는 데 주력하면 우울증은 빨리 회복이 돼요. 잘 쉬어주면 한 달이면 회복하고 넘어가요. 한두 달이면 회복하고 넘어가는데, 제대로 안 쉬어주면 기본 6달, 9달, 12달 이렇게 우울증은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은 푹 쉬어줘야 된다, 잘 쉬어줘야 된다는 건데, 다만 우울증에서 잘 쉬어준다라고 할 때 기본 조건들이 뭐냐. 자, 몸만 잘 쉬어준다고, 잠 충분히 자고 계속 누워있고 안 움직이고 계속 몸만 쉬어준다고 그게 쉬는 거냐? 아니에요. 우울증일 때 매우 중요한 게 주변의 가족들이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흔히 보면 주변의 가족들이 한심해하고 잔소리를 해요. 네 그렇게 하다가 세상살이 어떻게 할라 하느냐, 니네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냐, 어떤 놈이냐, 니는 옛날에도 이런 거를 이렇게 하더니 뭐가 저거 저거, 이제 온갖 비난이 나온다고요. 뭐냐면 가족들이 이 조울증 환자들이 보면 흔히 좀 빡세요. 가족들한테 기가 잘 안 죽어요. 하라는 대로 잘 안 하고 덤비고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자기 고집이 있고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은데, 가족들이 평소에 얘가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불만스러웠던 게 우울증 시기에 되게 되면 그 불만을 막 애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또는 부부 간에 서로 간에 그렇게 되는데,
우울증 시기에 들어가면은 딴 때에는 자기가 그래도 대꾸도 하고 저항도 하던 놈이 우울증 시기에 들어가면 말 한마디 대꾸를 못해요. 우울증 시기에 들어가면 대꾸할 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막 비난을 받아도 대꾸할 말이 생각이 안 나고 대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맞아 맞아 나는 그런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우울증 시기에 들어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을 멈춰야지 돼요. 잔소리하면 일체 잔소리를 하면 안 되고 아 지금은 쉬어야 되는구나 푹 쉬게 충분히 쉬게 내버려 둬야 되겠다 해서 충분히 쉴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는 것 하루 종일 잠자도 아무 말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울증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방어를 잘해야지 돼요. 흔히 보면 우울증 시기에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서 막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야, 죽어야 될 놈이야,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등등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소리가 자기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들리거든요. 옛날에 안 좋았던 수치스러웠던 기억들이 계속해 떠올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몸은 가만히 누워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누워서 끊임없이 속으로 그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 시기에 스스로가 자기를 방어해 줄 줄 알아야 돼. 그런 생각이 나고 할 때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나는 이러이런 좋은 점이 있어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방어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쉴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지 못하면 쉬어주는 게 아니라 누워서 계속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히기 때문에 시달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방어를 잘 해줘야 되는데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우울증을 잘 겪어내기만 하면 이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우울증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휴식을 취하는 시기이고 또 한편으로는 반성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울증 시기에는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 가만히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평생 자기가 살아온 일을 다 점검해요. 속에서.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자기가 해오던 일들에 대해서 이거를 자기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엉뚱하게 하고 있는지 개선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울증 시기는 반성과 점검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울증을 잘 겪고 나게 되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전에 하고 일을 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일을 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너무 사람들을 좀 피상적으로 대했다. 정말로 제대로 사람들을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지 못했다. 이런 반성이 되게 되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궁리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울증 기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전에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일도 마찬가지로 일도 어떤 일을 벌려놔놓고 막 건성으로 했다, 자기 고집대로 했다 하다가 우울증 시기를 겪고 나면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지, 좀 더 충실하게 할지, 좀 더 잘할지 내지는 불필요한 일들은 가지치기 해서 정리해서 없애버리고 집중해야 될 일을 선택해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일도 정리가 되고 인간관계도 정리가 되고 삶을 사는 자세가 달라지고 이렇게 돼서 제가 하는 이야기로는 우울증을 잘 겪고 나면 한 번씩 우울증을 겪을 때마다 사람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다음에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조증 같은 경우에는 조증 시기에 이 에너지의 방향을 잘 잡으면 자기가 이때까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뚝딱뚝딱 해치우는 그런 대로 에너지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기 삶의 여러 어떤 미뤄왔던 과제들을 정리하고 해결해내는 그런 시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저는 아무튼 제가 이제 조울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은 조울증은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조울증이라고 하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갖지 않은 하나의 강점을 가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에너지 동원이 확 되고 또 필요할 때는 쉬고 이렇게 해서 기복이 딴 사람들보다 이 에너지 동원이 되고 빠지고 하는 게 기복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강점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조울증 관리의 노하우 해서 제가 지금부터 1, 2,
자, 제목만 읽어볼게요. 1번 조울증을 에너지의 문제로 본다. 요거 방금 이야기했던 거고. 2번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친밀감의 욕구, 외로움이 큰 문제다. 그 다음에 3번 주요 문제 영역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둬야 된다. 수면 문제, 돈 관리 문제, 그 다음 음주 문제, 기타의 충동 조절 문제, 그리고 지나친 성취 욕구와 자신감, 자기과시의 문제, 자살 충동, 자살 시도의 문제, 요거에 대해서 미리 다 대비책을 세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촉발 자극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조울증을 하늘이 주신 선물, 축복, 강점으로 인식한다. 일곱 번째, 매일의 생활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 요런 정도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조울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갈게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요 부분 시작하겠습니다.